하지 않고 적절한 투자가 적극한 투자다. 이제 뭐 대접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네. 봐주와. 네? 전후 제꺼네요. 통신비, 어? 통신비가 반값이네? 39,690. 알뜰포스입니다. 근데 소비 중에 가장 큰 게 조개구이집에서 67,000원을. 그게 또 연애 사업도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시도해봤는데 실수했죠. 약간 내 여자가 된 다음에 조개구이를 사줬어도 늦지 않았는데 약간 썸 타는 단계에서 조개구이 67,000원은 이거는 메뉴 선정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그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건우는? 조개구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이거 거의 징역 살아야 된다. 이거 확신이 왔을 때 필살기를 좀 쓰듯이 가져야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프로포즈 때잖아요. 세기로 딱 가져야 되는데 프로포즈요? 상견례 때 이 정도 나왔다면 이해한다. 저는 이 수업 이후에 다들 삶이 어떻게 돌아갈지가 정말 정말 궁금해지네요. 어떤 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의 주제가 똑똑한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볼게요. 똑 투자! 이거 잘 들어야 돼. 똑똑한 투자. 혹시 투자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주식이요. 워렌 버핏. 과하지 않고 적절한 투자가 똑똑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학생들이 맞으셨어요. 네, 오늘 이걸로 수업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나가자는데. 고민도 좀 많고 간도 좀 많이 보는 성격인데. 왜 웃어? 왜? 이게 포켓몬 보고 아니 내 머릿속에 저장.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저 여권 사진으로 쓰시죠. 선생님께서 보신 가장 높았던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오, 진짜 궁금하다. 2016년, 17년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2,500이 5,000까지 갔거든요. 거의 어마어마했죠. 교수님 인마이 포켓 하시는 거. 네, 그래서 뭐 시계도 하나 사고 가랑도 하나 사고. 교수님 이따 가실 때 주차장에서 차 못 타고 나가시죠? KTX 타고. 아, KTX? KTX를 타셨어요? 진짜 모르고. 중요한 추추 한번 내리고 추추 출발합니다. 아, 오늘도 역시 5등생을 뽑아야 됩니다. 건우, 뭘 오늘 느꼈어요?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펀드라는 길이 딱 첫 발자국 같은 느낌이라는 거를 아주 잘 알게 됐죠. 그냥 얘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너무 잘 배워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강경옥 선생님 부장. 너 울어? 지금 울 것 같은데 지금 참고 있어. 울 것 같은데 지금 참아야겠다. 천만이지. 아우, 너무 좋았는데요? 이렇게 일찍 포기하면은 인생이 편해. 교수님께서 바른 똑똑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친구 한 명만 뽑아주시죠. 배건우. 아! 네, 오늘의 우등생 건우입니다. 건우 축하해. 축하합니다. 넌 과해 너무. 저는 이 교수님도 감사하지만 우리 건우 오늘 또 우등생 됐는데 어때요, 우등생 되니까? 이제 뭐 대접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네. 봐주와. 네? 투자 성공하면? 나는 투자를 안전하게 할 생각이라서 나는 큰 돈 딱히 벌 생각 없고 무궁화호 탈 거 KTX 타고 약간 이런 난 소소한 걸 원해. 좀 더 생활을 편하게. 나 엄청난 걸 바라지 않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부자게? 그러니까 아까 그 말 좀 와닿았어. 회전초밥 그 접시 상관없이 먹는 그런 삶 사는 거. 저번에 회전초밥집 갔는데 아니, 혜성이 없어진 거야, 옆에서 밥 먹다가. 그때 나랑 갔었잖아. 갔는데 회전초밥 비기랑 같이 돌고 있더라고. 위에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좋아! 이러고 혜성아 먹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 아, 좋았어. 나는 ETF. 도대체 ETF가 뭐냐? 나는 하나를 샀지만 자동으로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나 리스크가 좀 이렇게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게 나한테 많이 맞는 투자 성향에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각생 엎드려 뻗쳐. 지각생입니다. 아, 이렇게 아니, 느꼈어. 아니, 아니. 아, 얘는 신발을 여기 살라고 벌써 세 개 신고 왔네. 오늘 자유복장 아니었어? 야, 너는 진짜 오늘 매질 좀 당해야 건우 팔로 나왔어요. 일단은 요 지금 입고 나온 티셔츠. 세상 크림, 일단 크림이 없고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000개인가 2,000개밖에 안 뽑았거든요. 관심 있으세요? 저 관심 있어요. 얼마 생각하세요? 7만 원. 7만 원. 아, 이거는 제가 그건 뭐야? 아, 이게 진짜 슬퍼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5,000원만 빠져도 리셀인 게 뭐냐면 제가 3,000원 주고 샀어요. 우리 대전에 같이 가서 누구 샀다고? 3,000원 주고 산 3,000원 주고 산 입생로가 쪽기.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양면이에요, 양면. 양면. 한번 입어봐 주실 수 있나요? 볼까요? 예술이에요. 멋있어.
이러면 멋이죠 이게. 자크의 입술로는 있지. 있네? 입술로는 딱 있죠 여기. 어 잠깐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자세히 봐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네네. 양면으로 입는 것들은 네네. 지퍼도 양면으로 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입었을 때는 이렇게 장가야 되네. 입장로랑에서 노렸어요 그거를. 사실 명품은 이런 거 용납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돼 있다는 게 아까 정확하게 잘 집어주신 것 같아요. 의심해 볼 만하다. 네. 어, 털 빠졌잖아요. 아씨, 사세요. 아 예,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데 이 옷이 그지? 아 근데 건우님 되게 잘 어울리셔서. 잘 어울리. 네.